할머니가 많이 시켜줬는데 할머니들보다 할아버지들이 더 많았어요. 그런데 항상 누가 있어도 같이 안 시켜 되고 어디 가게 돼요. 남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남자 식기가 좀 곤란하겠죠.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. 근데 꼭 필요죠. 그 전에 홍일동 할아버지 목욕시키러 갈 때도 몇 회장이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세션이 되는가 몰라요. 그때서 봐요. 그래서 용병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? 그랬더니 아주 화장실 찾으러 그동안에 다 돌아왔대요. 바로 고등학교 밑에거든요. 고등학교 가면 되는데 소변으로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고 그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. 나 혼자 할아버지 씻어서 그렇게 하라고. 그때도 안 내가 이제 볼일 보러 가고 저 혼자 그렇게 씻었어요. 아니 사람들 있는데 절대 안 도와줘. 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혼자 하게 하셨죠. 할아버지를 다 붙잡고 씻었는데 얼마나 안 씻었는지 아주 새까매요. 수건뱅이 치워야 했어요. 그래서 씻으라고 이렇게 타니까 막 살이 쑥 벌려져요. 너무 놀라가지고 또막 물러가고 앉아갖고 큰 나라에다가 지금은 좋아져 있지만 옛날에는 성원집에 샤워실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큰 다라이 하나 갖다 놓고 맨날 행렬자 될 것을 목욕시키니까 그 용으로 샀어요. 가지고 거기다 딱 넣어놓고 확 불렸어요. 그냥 씻을 수 없어요. 살이 벗겨져 버립니다. 그래서 다 불려가지고 가만히 씻었어요. 그런데 여기 아래를 씻을 때는 세워야 되잖아요. 세워서 씻는데 내가 옷 입고 했잖아요. 그런데 소변을 샥 봐버리니까 옷으로 막 머리로 입으로 오줌이 다 들어왔어.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반범머리고 아주 할아버지인데 슬슬 나올 것 같은데 샥 그냥 내가 샥 들어왔다. 예수님, 예수님께서 살리신 오상에서 일곱상께 보혈로 변화시켜주셔서 마태복음 신부님하고 할아버지 영혼 육신 지어주시고 영적으로 성화되게 해주셔서 생활이 되었어요. 근데 소변에서 찌린내가 안 나요. 이제 다 씻겨가지고 부드러운 타올로 가방 두들겨서 닦아가지고 제가 얻고 항상 그것이 차례가 있어요. 딱 얻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옷을 다 입히고 이제 팬티부터 위에 옷까지 다 샀거든요. 다 입히고 상처난데 가장 많이 난 데가 여기인데 거기 똥이 묻어가지고 똥을 닦아내니까 막 다 벗겨졌어요. 그래서 상처 치료해주려고 할아버지 여기 가만히 앉아계세요. 그때 성모님 저쪽으로 모셔줬을 때 이쪽에 방이 세 칸 있었거든요. 그 가운데 방에다 모셔놓고 할아버지 가만히 계세요. 나 약간 붓게 그랬대. 근데 차라리 금방 끌어가서 갖고 왔는데 금세 사라져버리신 거예요. 예수님 씻습니다. 그 뒤로 마태 신부님 기실 받으셨어요. 그때는 몰랐죠. 근데 안드라 연락해가지고 안드라 차를 타고 계속 그 시내 근교까지 다 돌았다는 거 봐도